안녕하십니까, 용호라지입니다. 저희 집 마스코트 오리아즈베입니다. 자, 잘 보시죠. 자, 그동안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꽃도 피고 너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발머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 뒷머리부터 할게요. 아깝지만 사람도 머리를 자르듯이 식물도 머리를 잘라줘야 단정하겠죠. 뒤에는 됐나요? 자, 앞모습 들어갑니다. 앞모습도. 단발머리 되었나요? 자, 돌아갑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여기 하나 잘라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른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여기다 바로 심으면 무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씹어만 보이겠습니다. 이거를요, 꽃대 자르고 한 3-4일 말리면요, 그늘에서 말리면 이 끝 자른 부분이 마르거든요. 마르면 이렇게 살짝 흙에 눕혀서 마사만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줄기 부분에서 뿌리가 나와서 잘 큰답니다. 이렇게 묻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도 바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심으면 뿌리가 훨씬 더 잘 나온답니다. 아참, 제가 마스코트라고 오리아즈메라고만 내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식물명이 우리나라로 그 유통명으로는 진주목걸이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루비앤네크리스입니다. 루비앤네크리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용호라지의 마스코트 오리아즈메 카트버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